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FNF 종목이고요. 대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되겠네요. 네,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분기 시장 전망을 대폭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신 증권은 이 FNF가 국내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올해에도 구조적 고성장, 마진 개선 추세 구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FNF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계속해서 놀라운 또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 실적, 뭐 잠정 실적이 이제 전거래일에 나왔죠. 나왔는데 뭐 매출액 70%, 영업이익 90%,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쪽에서 워낙 잘 순항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군제 효과도 좀 톡톡히 본 것 같고요. MLB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좀 접근해보지 못한 신규 브랜드 느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땅히 좀 경쟁사로 따라올 만한 그런 이제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조금 빨리빨리 시장 점유율이 뺏길 텐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점포수라든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성장률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가 좀 없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게 됐을 때는 그래도 견조한 성장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야말로 뭐 오프라인부터 해서 온라인까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굉장히 좀 좋아지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시장 자체가 뭐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진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MLB 너무 좋고 또 디스커버리 이제 양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한쪽에 좀 치중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좀 끝날 수가 있는데 모자부터 뭐 신발 뭐 이제 백팩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업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세트로 좀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가 커지면서 이제 뭐 모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쪽에 충성 고객이 되게 되면 이제 순환돼서 매출이 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키즈 쪽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키즈 쪽은 또 많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안 입어도 아이는 입히고 싶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인드로다가 또 봤을 때 굉장히 좀 성장세가 크고 또 키즈 쪽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커나갈 세대도 사실 MLB나 이런 이제 디스커버리 쪽이 굉장히 좀 친숙해지게 되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이 메타버스가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지금 Z세대나 이제 알파 세대가 사실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 이제 앞서 나가 보자면 그런 식으로까지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또 예측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 중국 지역 쪽에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오다 보니까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영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이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보험 환경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아마 야외 활동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더라도 견조한 수요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 부분도 따이공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면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던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땐 당연히 좀 수치가 모자르지만 그래도 따이공 효과 수준으로 보게 됐을 때도 전년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여행이 재개가 되고 면세 쪽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리오프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면세 쪽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의 포인트로 하나 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일러메이드 또 인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편입이 되게 됐을 때 지금도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좋은데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부터 많게는 140만 원까지 지금 네, 맞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140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 여력을 좀 크게 보고 있고 이번에 목표 주가가 110, 120쪽에서 140쪽으로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